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희가 실수도 많고 결국 그 순위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. 마무리가 아쉽게도 3등으로 돼서 이번 때는 더 잘하려고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에 저희가 KT한테 지고 탈락했다 보니까 가장 만나고 싶은 상대 중에 하나였어요. 저희가 하나생명을 스프링 때 3번이나 이겼는데 되게 부담이 적어서 그냥 이길 것 같습니다. 뼈아픈 패배였지만 얻는 것도 많았고 다음에 꼭 다시 만나서 복수하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도 하나생명이 열심히 한다면 2등까지는 갈 수 있을 겁니다. 근데 2등하면 아마 저희가 1등일 거예요. 리헨즈 선수는 크게 의식하지 않겠습니다. 네. KT의 핵심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. 다른 선수들을 좀 더 견제하겠습니다. 제가 바이퍼 선수 이기고 얼굴을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. 이번에 개막전도 이기고 바이퍼 선수 얼굴 보겠습니다. 누나 경기 이기고 네 표정 보니까 맛있더라. 진짜 맛있더라. 한번 더 먹을게. 자, 좀 화가 나는데 이번에는 활짝 웃는 모습 보여줘. 일단 뭐 한생명한테 진 적이 없으니까 당연하게 이기고 다음 경기도 준비하겠습니다. 서머 시즌 첫 시작인데 꼭 승리로 시작하고 싶고요. 승패를 떠나서 좀 만족스러운 경기를 꼭 이번엔 하고 싶습니다.